정선생. 아니, 차 혼자 다쳤어? 어디를? 얼마나 어떻게? 보호자가 휘두른 커터칼에 목을 좀 다쳤습니다. 네? 서우진 선생이 지금 봉합 중이고요. 2mm만 더 들어갔어도 아주 위험할 뻔했습니다. 너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이제 좀 정신이 드는 모양이지? 그냥 김사부님한테 부탁할 걸 그랬나? 펠로우 나부랭이가 하기에는 좀 센스티브한 부위 아니니? 그게. 흉치면 안 되는데. 애초에 오지랖을 떨지 말던가. 아, 애엄마가 그 꼴이 되도록 맡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남의 가정일이야, 어? 병원 안에서 일어난 폭력이었어. 가정폭력에 무슨 트라우마라도 있냐, 너? 그게. 폭력을 당한 약자 편에 서서 같이 맞서준 것뿐이야. 여자라서. 게다가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얼마나 무서웠겠니? 그게 바로 오지랖인 거야.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거지, 서우진 선생. 그런 것도 오지랖이라고 그래버리면 안 그래도 각박한 세상 너무 기댈 곳 없고 삭막한 거 아니니? 그래도 다치지 말아야지! 선생님. 컷. 컷. 이 좀 어때? 초반에 출혈이 좀 있었지만 다행히 큰 혈관은 다치지 않았고요. 티디레오 안티 주사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냥 살짝 긁힌 겁니다. 살짝 긁힌 걸로 7바늘이나 꿰매진 않지? 진료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통증도 거의 없고요. 그래도 마취 풀리면 아플 거야. 이제 진통제 좀 처방해줘. 네, 알겠습니다. 휴대폰! 휴대폰! 아, 차은여 선생. 괜찮아요? 네, 전 괜찮습니다, 장 실장님. 불행 중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 그 무슨 일이에요? 잠시만 밖으로. 무슨 일이시지? 사람들이 지금 시비를 가리고 있습니다. 고개. 어? 어. 기사모.